한미일 3자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말석에 놓는 말석 외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입니다.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 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누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습니까?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면 장관보다 위에서 대통령을 배후삼아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호가호위 세력을 밝혀 국정농단의 씨앗을 없애야 합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이어 프랑스도 녹색 산업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고 생산 과정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전기차엔 보조금을 안 주는 내용으로 한국의 수출엔 큰 타격입니다. 시행 연기 노력과 함께 근본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 제품 등 탄소 중립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탄소 중립 산업 법안을 통과시켜 글로벌 환경 보호 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혁신, 아리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 경제 활성화 등 탄소 중립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